중국 공안의 함정 수사에 걸려 체포된 탈북자 31명 전원이 강제 북송됐다. 우리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탈북자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탈북자들, 그들은 울 힘조차 없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들입니다. 이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들불같이 일어난 강제 북송 저지 시위도 북송 위기에 놓인 31명의 탈북자들을 구출하기 위해 항의 단식을 하다 쓰러진 박선영 의원의 노력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저희들은 탈북자 문제를 제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강국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결국 탈북자 31명에 대한 강제 북송을 강행했는데 죽음의 위기에 놓인 중국 내 탈북자들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생과 사의 기로에 놓인 탈북자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오늘 대담한 인터뷰는 보도국 기자를 거쳐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변신 18대 자유선진당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후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최장수 여성 대변인을 지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 정치인 여전사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과 함께한다.